하이,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오늘은요저희주변에서쉽게볼수있는도심속에서사람들이랑공존해가면서살아가는바로새이새들은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데제가예전에그제주도에서새들이방음벽또는유리에부딪혀서엄청나게많이죽어가는그런뉴스를본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거를한번꼭한번달아보고싶었는데이번에운좋게조류충돌방지협회와이제연락이되어서오늘방문을해서미팅도가지고그현장속으로직접가서얼마나많은새들이죽는지그걸한번보려고합니다자또알아보니까저희집이랑굉장히가까운곳에있더라고요바로조류충돌방지협회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네、아아소개한번만부탁드릴게요、네、조류충돌방지협회안성진입니다아반갑습니다안녕하세요조류충돌방지협회강한빛입니다저는김민영입니다아네반갑습니다새들이진짜좀무의미하게뉴스를옛날에봤었고관심은있었는데이거를한번꼭보고싶었거든요그리고많은분들이알리고싶었는데오지금앞에이거인형아니죠네지금여기보면은이거는물가치아닌가요네맞아요요거는비둘기맷비둘기아맷비둘기아이게작은새들도있네이게뭐죠종류가지금박새아박새여기막종류가되게많은데、네、다유리에부딪혀서죽은아이들인거죠유리건물방아이고오자마자이렇게좀충격적인이런거를봤는데우선은저희가온목적이주미팅이니까미팅좀하고저희가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저매꽝막이런、네、거예요얘는사냥하다가아사냥하다가지금사냥당한친구하고매하고같이충돌한거예요속도를못이기니까엄청빠르니까또얘는정말때깠다물가치가때로아한번에한방울한방울경라인에서진짜열댓마리가동시에부딪히는것도있어요심지어한몇마리는그열매같은거물고있었는데그때가그번식기시절이었거든요애기먹이려고입에다가먹이를머금고날고있다가여기다종류가다다르네요얘네들도그래서이런애들은이제텃새여서얘네들이제일많이죽고여기박새도텃새이런애들은이동하는애들인데아이동하다가죽는경우얘되게엄청작고여기는저진짜뉴스에서보고직접미팅하고영상보면서하니까는생각보다정말심각하네요여기조류충돌방지협회에서는그러면은어떤활동같은걸하시는거세요일단저희가하는가장중요한활동은연구활동이가장중요하고요그래서이연구활동을기초로캠페인으로이어가고있어요많은분들이알수있게요네 네, 아네연구를기초로해서어떻게해야지새가죽지않는지를과학적으로밝혀낸다음에이제그걸근거로해서효과있는방식으로이제캠페인을이어가는거죠그렇게하면서이제어린친구들이나학교같은데가서이제교육을하기도하고그런활동들을하고있습니다아근데용건님이거같은경우에지금한열마리정도되는것같은데뭐어느정도기간에수거를하신거세요저희가모니터링한일주일정도하는데지금모아놓고보호종이나이런애들은만지거나훼손하거나하면안되기때문에두고왔고갖고올수있는것만갖고온거예요그러니까실제로는、네、몇백만마리도될수있었고요많이나올때는진짜한구역에서몇마리정도까지보셨어요많게는한거의30마리정도까지무리로부딪혀가지고아무리로진짜심각하네요이거네그래서저희가또이조류충돌을알리고、네、이런거에대해서인식개선을하기위해서교육활동도하고있는데요가장최근에이제올해초에한어린이집에다녀왔었어요、네、이어린이들이어떻게이걸이해할수있을까하는생각이대중적일수있는데실제로그세살네살어린이들이저희랑같이시간을보내고집에가서엄마한테엄청말했다는거예요새가죽는다우리가살릴수있다이런얘기들을엄마들한테해줘서
그래서 엄마들이 또 어린이집으로 와 아이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하는 피드백을 또 저희가 받기도 했어요. 되게 엄청 다양하게 진짜 많이 하시는군요. 직접 현장에 가서 수고도 하고 네. 연구도 하고 네. 교육도 하는 네. 실제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구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험실 데이터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상관관계도 밝혀내고 있어요. 자, 방금 이제 조류 충돌 방지 협회에 있는 우리 이사님이랑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들이랑 미팅을 했는데 이 근방에 어디 지금 어디 가는 거죠? 방음벽에 가는데요. 네. 그 방음벽에서 새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자원봉사자들, 환경운동 연합 분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조치를 하지는 못했고. 일부 조치를 하고 일부는 이제 그대로 조치가 안 된 상태로 있거든요. 비교해 보면서 조치가 된 곳, 조치가 안 된 곳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겠고 또 남은 구간도 저희가 봉사활동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서 그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전 답사죠? 네네. 네네. 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도착을 했는데 아까 영상에서 얼핏 봤었는데 이게 그냥 일반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양 표시가 뭐냐면 보료들이 이걸 보고 좀 피할 수 있는 네. 인식할 수 있는 여기로 통과를 못하겠다 생각을 네. 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있어도 여기에 새들이 죽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조치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없어요. 저희가 추적 관찰하고 있는데 아 여기서 일주일에 최소 뭐 10마리 이상은 죽었었거든요. 네. 지금 조사한 지 몇 달 됐는데 뭐 아직 한 마리 정도? 한 마리? 아 저기 위에 네네네. 저런 걸 보고 충돌흔이라고 하는데 아 흔적 말하는 거죠? 네네네. 저게 우연히 생긴 흔적 같지만 굉장히 일정하게 저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부딪힌 형상이에요. 저게 날개를 펴고 있는 이런 것도 그거죠. 그렇죠. 아 진짜 그러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티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확실히 보이거든요. 새들이 날개가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네. 유분기가 있어요. 기름이 이렇게 강하게 부딪히니까 찍혀버리는 거죠. 쫙. 네. 진짜 그러네. 보이세요? 이게 그냥 일반 먼지가 아니라 유분기에 묻은 먼지. 날개 모양을 딱 보이죠. 파란 점이 저희가 조사하면서 충돌흔에 대해서 표시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와 여기도 있고 아 무슨 딱따구리요? 청딱따구리요? 아 진짜 그러네. 아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나무를 부리로 이렇게 뚫어서 이제 하늘수유충이나 벌레 잡아먹는 그 딱따구리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매직으로 칠해놓은 건데 저쪽까지 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 데에서는 사체가 안 나오는데 여기 부착이 안 된 부분에서는 충돌원이 엄청나게 발견되고 여기 지금 딱따구리까지 와 여기도 방음벽이 엄청나네요.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죠. 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는 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곳이 조금씩 있군요. 오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조류방지 그런 스티커들이 다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저쪽에 가면 중간에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스티커가 안 붙여져 있네요. 와 이 목이 꺾여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고양인가 물고 간 건가? 열로 아니 여기 부딪히면은 그대로 튕겨 나오기도 하고요. 제법 멀리까지 튕겨 나오고 뭐 물고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살아 있는 채로 걸어 다니고 끝에 막 파닥파닥 거리거든요. 이렇게 속 깃털이 나와 있는 건 여기서 뭔가 몸부림을 쳤거나 이게 속에 있는 깃털까지 부딪힌 거예요. 되게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나 보다. 여기가 부착이 안 되어 있는데 확실히 있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있네. 예, 여기 털 막 뽑혀 있네. 여기 부딪혔다가 움직였네. 이게 뭔가요? 너무 많이 훼손돼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깃털밖에 없네. 이거 맵빌드기 같은데? 이것도 맵빌드기인가요? 비둘기 같은데. 맞네 여기 또 이렇게 한 마리가 여기서 직박이 종류 같은데? 직박이 종류? 직박이 종류 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새 종류가 죽어 있으니까 와서 파먹은 거라고 하시네요. 자, 여기 물 주변에는 이렇게 작은 새 종류들이 있는데 날아갔네요. 물이 있고 쉼터가 있으면 항상 새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저기 텃세인 까치까지 있네요. 근데 넣어보니까 까붕이 생각난다. 까붕이. 이 근방에 또 뭐가 있다고 하네요. 오, 진짜 여기 있네. 얘는 죽은 지 별로 안 됐나 보다. 맷비둘기죠. 아이고, 얘도 똑같이 머리가 돌아갔어요. 아이고. 아, 그리고 와, 여러분들 이런 곳에도 새들이 생각보다 많이 죽는다 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조류방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 일상생활에 뭐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시골 같은데 뭐 심지어 도심 속에 가도 작은 새들은 사람 키높이로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새들한테는 사실 충분한 높이가 되는 거예요. 아, 그쵸. 뭐 새가 떨어져 있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런 데에서도 새들이 충돌해서 죽을 가능성이 엄청 많네요. 여기서 또 충돌한 새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앞에 방음벽, 이 방음벽에서 새가 충돌해서 죽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와, 지금 현장에 가니까 진짜 정말 많은 새들이 충돌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충돌 방지 필름이 붙여져 있는 곳에는 진짜 거의 보이진 않았거든요. 이사님, 그 충돌 필름이 붙여져 있는 데는 없었잖아요. 간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점의 간격이 혹시 몇 cm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곱하기 10 규칙이라고 그래요. 위아래로는 이게 이제 한 5cm 정도, 그리고 좌우로는 10cm 이하로 이 간격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이 5 곱하기 10 간격으로 해도 죽는 새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조그만한 새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네, 저희 협회 사무실에서도 본 것처럼 되게 작은 새들은 이 간격에서도 죽어가지고 해외에서는 10cm 말고 5cm, 5cm 간격으로 좀 더 간격을 좁히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아요. 아, 그쵸. 당연히 작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네, 작을수록 더 작은 새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만 봐도 사실 이게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새는 진짜 주먹이랑 비교하면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깃털이 있어서 몸을 좀 부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겨울 같은 때는 더 이렇게 털이 부풀어져 있어요. 아. 실제로 저 털을 제외하면은 진짜 너무 작고요. 무게도 거의 5g? 5g도 안 되죠. 그렇죠. 5g? 안 되는 정도로 엄청 가벼운 친구들이라서 네, 더 작은 새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좁은 간격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한국은 5에서 10cm 규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는? 네, 그 간격 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건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인증도 통과하고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